샬롬 샬롬, 거부스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이 팔복이 선포됐던 이 팔복 기념교회에서 저 갈릴리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컨디션도 회복됐고요. 물론 49명의 대원 중에 4분이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되셔서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4분을 이렇게 세워서 또 예루살렘에 기도하게 했고요. 또 남은 대원들이 또 이것저것 언약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되셨었는데 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동행하는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우리 설은수 목사님께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갑자기 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설은수 목사님 못 오시게 됐는데 우리 설지구 목사님을 꼭 모시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친히 부교역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서울 김포연구원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세계적인 부흥사이신 설진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첫 번째 주일 강단에 또 서신 것도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설진국 목사님,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 놀라운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준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있지만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은수 목사님께서는 가장 선봉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뭐 이런 날들이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특별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4월에, 그리고 이제 5월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어버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 스승들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유대인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고요. 그리고 유대인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여기 한인 교회도 가서 또 말씀도 메시지도 전하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니션 넷지원의 벤자민 목사님 교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이고르 목사님 또 미하일 목사님 등 이런 그 가장 리더십의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요. 또 저는 특전사 그리고 작전실 기도회 때마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뜨거운 메시지,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생명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갈릴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전합니다.